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귀히 재정해 주시고 주의 날로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날로 특별히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날로 또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하다가 사이좋게 놀고 있는 두 어린 형제를 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너무 귀엽게 생기고 또 잘 노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두 세 개를 두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호두 두 개를 가지겠노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링컨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괜히 호두를 줘서 싸움이 생겼네. 그때 장관 한 사람이 다가와 애들 왜 싸웁니까? 라고 묻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저 애들은 지금 세 개의 문제로 싸우고 있답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 못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세 개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이 아이들, 사실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빈곤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조금 더 먹겠다라고 싸우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더 큰 문제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의 육신에, 육체에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은 우리의 정신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100여 일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던 일상을 누리고 계셨던 분들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이들은 물질과 또는 권력과 또는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떤 부모님의 한숨 섞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내 아이를 안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마저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다 써버린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이 한가득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모으고 또 모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60세가 될 즈음 8층짜리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8층짜리 빌딩은 그의 60년의 인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빌딩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빌딩과 자기 목숨이나 가족을 바꿀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60여 년 동안 건물을 마련하는데 온 세월을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물질도 풍요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풍요가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탐욕이요 욕심입니다. 물질을 잘 쓰지 못하면 물질이 많은 것이 결코 복이 아니게 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불행입니다.
그런 육신의 것을 가졌다고 거만 떠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고, 반대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도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나는 복은 마치 관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복을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기 인생의 문제를 모두 짊어진 슬프고 괴로움을 한가득 안고 있는 듯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본문을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본문에 나오는 동생처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못하고 저 사람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만 바꾸려고 하면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남을 움직이려고만 합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바꾸려고 한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요청은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청이요, 정당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정당한 재산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다릅니다. 그 청년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필요가 다 채워져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이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치의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를 뜻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비천하지만 비천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부하지만 과욕하거나 거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만해도 됩니다.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이미 타인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면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남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죽고 내가 변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청지기의 삶을 이해하고 부요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는 부자였습니다. 금년에 수확이 풍성하고 넘치게 되자 수확 후에 곡식 저장을 위해서 지금의 창고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창고를 새로 짓고 그곳에 저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 큰 창고를 준비하고 즐겁게 살 계획은 세웠지만 그러는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필요를, 자기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밤에라도 당장 부르시며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노력하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 젊은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문화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정말로 마치 문화생활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주일 예배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수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회사가 안 되고 자식이 삐뚤어지고 건강을 잃으면 신앙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에게 실패와 시련은 더 큰 복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망하고 실패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간혹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기도에 부탁을 하는 분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사업이나 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 그리고 과정을 다 설계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미리 정해 놓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에서 결코
후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더 원하십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은 모른 척, 아닌 척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삶이 평탄하고 잘 되어진다라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잘됨이 저주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마치 분쟁의 조종자를 대하는 것처럼 간청했던 그 청년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쟁의 조종자도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자신의 간구가 무엇이든 청하는 분이 누구이든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을 이룰 수 있다면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잉태하며 죄를 낳게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경제적인 물질이나 사회적인 권위 또는 육체의 건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청지기의 삶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을 책임지고 잘 살아야 하듯 내게 허락하신 물질 또한 책임지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주어진 환경을 올바로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미래를 마치 영혼의 미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평가해서 물질만을 향해서 달린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성한 눈이나 성한 손, 우리의 백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이나 소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의 넉넉함이나 경중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결국 나의 소유임과 동시에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부요함을 전부 내 것이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부요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야 할 사람, 공급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내가 돕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쥐고 있으면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쌓고 모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은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은 내게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므로 낡아지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으며 하늘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질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느새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은 노인이 됩니다. 노인은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비참하게 건너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며 풍요로움을 갖고 돈을 벌되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없는 삶은 어떤 삶도 무의미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진짜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부요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은 이 땅에서만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부요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여유와 내 삶의 풍요로움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사실 잠시 잠깐의 것이요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듣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연약함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곳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풍족해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